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Why do you live? 왜 사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에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 당신 한 분에게 왜 사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 몰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왜 사는가라고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색을 했어요. 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왜 사는 걸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왔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답변해 보려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조의 흐름 속에 이러한 답변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허무주의를 추구하는 무리들의 답변이었죠.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철학자가 바로 세네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이 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글씨가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삶이란 죽기 위하여 생겨난 하나의 선물일 뿐 삶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점이란 그것이 다행스럽게도 길지 않은 것이라고 짙은 삶의 훈련을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네카는 허무주의를 주창한 철학자였어요. 그는 삶이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한 것은 수백 년 사는 게 아니고 길어야 백 년 사는 게 다행이다. 허무주의는 이러한 답을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볼 때 100점짜리 답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염세주의라 일컫는 사조가 있었어요. 이 염세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염세주의에서는 삶의 가치에 대한 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앞에 보면 인생이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과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에 어부스베 오는 권태 사이에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염세주의 철학자가 주장하는 삶의 가치는 뭐예요? 거저 투쟁과 욕망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특별히 이민 와서 사는 분들 보세요. 새벽에 별보기 운동하듯이 나간다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일하러 나가요. 어떤 분은 투잡, 어떤 분은 쓰리잡을 뛰면서 이민 생활에서 견뎌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뭔가 내 성취는 이루어야겠는데 갈 길은 멀고 만족해야 되겠는데 만족함은 없고 가면은 온갖 사람들과 경쟁해서 싸워야 되고 물질,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싸워서 남으려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죠. 욕망과 나의 만족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다 라고 염세주의의 사상가들은 말해요. 그러나 이것도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말해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도덕 원리로 삼겠다. 이게 쾌락주의 입장이에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조그마한 돈만 모으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데 향나가는데 여행가는데 모든 데 다 써버려요. 돈을 모아서 뭐하면 남겨서 뭐하는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데 한평생 다 써다 붙자.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분이죠. 이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장황된 논리를 전개했어요. 평온한 삶을 얻는 것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그가 말하는 행복과 평안한 삶은 냉정, 평화, 공포로부터의 자유, 무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쾌락과 고통은 무엇이 좋고 악한 죄에 대한 척도가 되고 죽음은 몸과 영혼의 종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신은 인간을 벌 주거나 보상하지 않고 우주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궁극적으로는 빈 공간을 움직이는 원자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해요. 한마디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쾌락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다 어디다 갖다 다 써요. 선한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기보다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전부 다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요.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와 영화 배우 세 사람이 지금 이혼 스캔들에 휘말려 있어요. 이혼. LA 레이커스의 탑스타, 농구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지금 부인이 너무 바람피고 돌아다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혼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재산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정이 안 돼요. 약 1억 5천만 불 정도의 위자료를 줘야 이혼이 가능할 정도로 코비 브라운트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어요. 지금 나이가 30살도 안 됐어요. 1억 불이면 한국 돈으로 1200억 원이에요. 만 원짜리로 깔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남을 만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행복 추구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을 피고 자기의 쾌락을 누리다가 이혼 소송을 당했어요. 지금 지리한 법정 싸움 속에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가장 많은 위자료를 주는 이혼자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타이거 우즈는 어때요? 1억 불을 주고 이혼했어요. 그래놓고 자기의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천만 불짜리 호화저택을 사놓고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거기 애들은 부인이 다 데리고 나가서 이혼한 부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방이 20개요 극장이 있어요. 그 집에는 수영장과 테니스장과 골프장이 있는 어마어마한 저택에 사는데 혼자서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오늘날 수많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의 공통된 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내 즐거움, 내 쾌락을 구하다가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요. 그 중에 한 사람 마이클 잭슨은 우리는 알죠? 쾌락주의는 이러한 것을 주장합니다. 쾌락이 삶 속에 행복을 주는 표준이라는 거죠. 이것도 100점짜리 대답은 못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가치를 자아 실현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왜 사는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산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철학자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분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뭐라고 주장하는 자 합니까? 콩은 콩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존재의 의미요. 대리석은 조각가의 손을 거쳐 조각이나 건축물로 조형되는 것이 존재의 의미인 것처럼 사람도 천부의 재능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 자기 생명의 영원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의 가치예요. 자아 실현이 사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몇몇 사조의 사상가들의 이론을 따라서 자기 일생을 거기에 맞춰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땅의 인구가 이제 70억이 넘었어요. 70억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열한 이러한 사조의 가치를 두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해요.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놓고 자살해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르신들 세대에 잘 아는 영화배우 중에 김출현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70이 다 된 분이 두 달 전에 자살했어요. 한때 잘 나가는 영화배우였고 인기가 있어서 돈 많이 벌었던 영화배우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풍파가 오면서 이혼을 했어요. 혼자 살면서 너무 허무해요. 너무 삶 속에 외로워요. 우리가 잘 아는 몇몇 유명 연예인들도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바로 일주일 전에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를 진행하던 한 흑인 토크쇼 진행자가 또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이 땅에서 삶의 가치를 다 누렸다고 보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거머쥐었고 인기를 누렸고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어때요?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사는가? 우리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Why do you live?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오. 나는 왜 사는가? 죽지 못해 사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우리 어르신들 이룰 거 다 이뤘어요. 자녀들 다 커서 법관이 된 자녀는 법관, 의사가 된 자녀는 의사, 배추장사가 된 자녀는 배추장사 다 키워가지고 성공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과거에 의사로, 변호사로, 또 간호사로 뭐 여러가지 직장에서 일하는 전문인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65세에 리타이어할 때까지 다 이루었어요. 나라에서 딱딱 생활비도 다 줘요. 소셜연금에, 월페어에 다 받아요. 다 이뤘어요. 왜 사세요? 다 이뤘는데. 뭐가 아쉬워서 사세요? 지금 여기 말한 염세주의자들, 허무주의자들,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이들,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가 끝인 걸로 보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넌 크리스찬하고는 달라야 돼요. 삶의 가치가 달라야 돼요. 삶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왜 사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어르신들이 왜 사세요? 죽지 못해 살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빨리 죽고 싶은데 아이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고 그냥 살아야지 죽지 못해 살아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오고 외롭고 연로하시면서 그런 호소를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인지 압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의 성경 구절 미가서 6장 8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가치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
정권 대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만들어 가고자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땅의 정치권의 경제권의 온갖 문제가 뭐예요?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한국의 정치권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여당의 대표를 뽑는데 돈 봉투가 막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지금 그게 폭로가 돼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 돈 봉투를 돌리고 다녔던 사람이 현 국회의장의 비서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장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현직 국회의장까지. 뭐 난리 난리. 정의를 잃어버리는 사회.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국회는 여전히 정의를 회복하지 못해요. 말만 크리스찬이지 실천을 못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거의 100%가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전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을 삶의 가치로 갖고 사는 것. 이게 미가서 6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면 두 번째로 마태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페이퍼를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것처럼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거를 프라리어리티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이건 얘기예요. 얼마 전에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을 받은 한인 2세 성킴 대사가 이제 미국에 잠깐 왔다가 얼바인에 오셨어요. 이틀 전에 얼바인. 얼바인에 와서 한덕수 주미대사와 그 다음에 강석희 얼바인 시장과 같이 만나서 그 한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 FTA 비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갔는데 자, 이 성킴 대사는 미국에서 파송한 한국 대사예요. 그분은 한국에서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항상 누구의 명령을 첫째로 따르죠? 누구의 명령을 첫째로 따르죠? 미국.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이 지시하는 명령이 1순위입니다.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뭐예요? 한국에 대한 입장, 여러 가지 양국에 대한 입장들을 조율하는 거예요. 항상 첫째는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는 아침에 눈이 뜨고 식사를 하고 출근하자마자 첫 번째 버튼을 누르는 게 백악관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거죠. 아니면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게 그의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가치를 갖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어떤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발에 떨어져가지고 팔렸어. 아, 이거 뜨거워, 이거 뜨거워, 뜨거워. 누구 먼저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찾는 분은 크리스찬이고, 아이고 엄마 찾는 사람은 조금 덜 크리스찬이요. 그 다음에 전화기 걸고 어디다 전화해요? 아들, 딸, 그 다음에 병원으로 전화해가지고, 예야! 나한테는 뜨거운 물 흘려가지고 지금 발렸어! 발렸어. 그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후에, 911에 전화하고, 아들한테 전화하고, 딸한테 전화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딱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 전화통부터 들고 자식이나 도움을 줄 사람에게 연락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Priority.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들이요 딸이요 나의 어머니예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일단 거기부터 찾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한가해지면 들 것에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동될 때 그때 기도해. 이제 차순위로 기도하고 차순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요. 순서가 뒤바뀌었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제거죠. 마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했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 간 사병이 군대 가가지고 먹을 거 걱정해요? 입을 거 걱정해요? 잠자는 거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나라가 불렀기 때문에 나라가 책임져야 돼. 나라가 불렀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나라가 다 제공하고 월급까지 줘. 나라에서. 요즘은 사병도 월급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오, 괜찮아요. 사병도 월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전적 위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내 할 도리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큰일 났는데 옆집에 아저씨 가서 붙잡고 도와달라는 아이 있어요? 그건 애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애야. 옆집 아저씨가 낫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애라고. 아이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채기만 하면 기저귀 갈아줘, 매겨줘, 달래줘, 재워줘, 입혀줘, 다 해줘. 부모의 사랑은 아이의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했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영적 가치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왜 사느냐라는 질문 속에 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자, 오늘 말씀 본문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먹을 때는 감사기도 하고 영광 돌리는데 살 때는 쾌락만 추구한다. 그거는 아직 덜 크리스찬이요. 덜 크리스찬. 아예 먹고 살 때 아무 관심
관심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일날 먼지 털어서 성경책 들고 가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런 분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놀라운 거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김일성이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아세요? 김일성이가 세례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가 독재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의 사조를 세우면서 성경책을 빗겨다가 말만 다 바꿨어. 거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북한은 다 위대한 아마이동지 수령을 위해서 살아야 돼. 성경의 좋은 구절을 다 갖다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다 누가 들어갔어요?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이제는 김정은까지 들어갈 참인데 다 자기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모든 영광은 자기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국가, 우상주의를 이 땅에서 펼치다가 죽어버리고 죽었는데도 그 방부제를 써가지고 뭐 한 달에 15만 불 이상 들어간대요. 그 방부 하려면 김일성의 시신을 방부해가지고 금수상 궁전 한쪽에 전시를 해놓고 김정일도 또 그렇게 똑같이 한대 유리가 내놓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까지 되면 아예 그냥 3대가 유리관에 보존되는 미라가 될 참인데, 아니 백성들은 지금 한 끼 못 먹어서 하루에 수백명이 굶어 죽는 되는데, 아니 죽은 사람을 갖다가 말이야 방부제를 처리해서 썩지 않게 사람들에게 구경시키고 우상 숭배하듯이 절하게 하려고 몇십만 불, 1년에 몇백만 불을 거기다 쏟아보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말이야 그렇게 보관한다고 하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의 주체사상이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왜곡시켜서 짜맞춰가지고 근간을 만든 거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잘못 믿으면 이단 교주가 될 수 있고 우상의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과거에 세문학교에 담임 목사님을 지냈던 김동인 목사님이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가 돼가지고 세문학교회를 담임 목회하는데, 그때 마침 중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그러나 결혼은 못하고 친하게 지내다 각기 결혼을 했는데 황산성 변호사가 이분을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 혼자 사는데 얼마나 외롭냐. 근데 황산성 변호사도 혼자 돼가지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비밀리에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왜? 청소년기에 친한 친구였는데 자라나면서 갈 길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법조인, 한 사람은 성직자로 가는 길이 달라가지고 다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지만 갈 길이 다르고 배우자가 다 다르게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졌는데, 전부 남편과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가 된 이후에 만났어요. 데이트를 하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요. 두 분이. 그런데 이제 김동인 목사님이 또 암이 발병을 해서 또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황상성 변호사가 또 지금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황상성 변호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 김동인 목사 그 양반은 내 데이트를 하느라고 몇 번 만났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아니 어디 다방에 앉아가지고 음료수 한 잔 갖다 놓으면은 기도하고 마시고, 좀 이따가 커피 한 잔 가져오면 기도하고 마시고,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하러 가면 또 기도하고 밥 먹고, 버스 타고 하나 내리면은 또 기도하고 돌아서. 아, 도대체 난 이 양반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해가지고 데이트하는데 힘들었대요. 근데 김동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실천할 뿐이에요. 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 근데 그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제가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이제 유럽을 쭉 돌아보고 왔는데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쉽게 그 바티칸 시티를 돌아보고 나왔는데 한식이 먹고 싶어요. 먼저 집을 떠난 지가 이제 보름이 지나가니까 양식만 먹으니까 난 한식이 먹고 싶어서 로마 시내에 한식당이 있겠지 해가지고는 보니까는 어디 간판에 한식당 하나가 딱 붙어 있더라고, 간판에. 그래서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찾아갔어요, 그 한식당을. 찾아갔는데 2시쯤에 도착했어요. 반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 아니, 대낮에 문을 잠갔을까? 몇 번 흔들고 두들기다가, 아유, 이건 뭐 어렵게 찾아왔는데 문을 잠궈 놨으니까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지하로 내려갔다 1층으로 올라오는데 막 누가 따라서 올라오면서 누가 여기 찾아오셨어요? 하고 누가 따라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음식점 주인이 따라 올라온 거야, 소리 듣고. 그러면서 여기는 원래 1시부터 4시는 다 문 닫는데, 식당은. 다 문 닫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점심시간 딱 끝나면은 문 닫고, 저녁시간에 열지, 손님도 안 오는 대낮에 전기불 켜고, 에어컨 켜고,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낭비 안 한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거야, 어디나. 물론 관광지는 다르겠지만 다 그렇대. 그러면서 당신들이 두들기고 또 한국 사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스페셜 음식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지금 영업시간 아닌데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2시 넘어가지고 이제 우리 부부가 우리 둘뿐이 없죠. 거기 아는 분은 아무도 안 와. 우리는 모르니까 갔다가 우리 둘이 이제 들어갔어요, 밥 먹으러. 딱 들어갔는데 물을 안 갖다 줘. 기본이 물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음식 주문하려면 어디나 우리 한식당에 가봐요. 여기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먼저 물을 갖다 주면서 뭘 드실까요? 그 메뉴판 놓잖아. 물을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저기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요 물 종류가 네 가지를 가져와. 이게 돈을 내야 되는 거더라고.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물 종류 네 가지를 가져와요. 요거는 알프스 자락에서 들어온 생수고, 요거는 어디서 들어온 생수고, 네 가지를 딱 가져도 어떤 걸 드릴까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이거 돈 내는 거예요? 네, 여기는 물이기에서요. 다 이거 차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주세요. 그 두 명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한 명만 주세요. 응? 두 명 먹다가는 이거 뭐 물값으로 너무 많이 나가겠더라. 그래서 한 명 가지고 이제 둘이 목만 축이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세상에, 물이 이렇게 귀한지 거기 가서 알았어.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물론 여기도 생수를 사 먹지만, 거긴 아주 일상적으로 다 물이 되는 거는 공짜가 없어요. 김동인 목사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간 분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 유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 물 한 컵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흙탕 물 못 먹는 물이야, 많지. 먹을 만한 물이 없잖아요. 요즘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을 먹어도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먹는 거야. 근데 황상성 변호사는 유학을 안 갔거든. 한국에서 사법고시 공부해서 그냥 변호사가 돼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법조인이 됐지, 유럽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오래 살아보지 않았어요. 여행을 한 바퀴 돌아와서는 몰라요, 그 생활을. 여행을 다녀가지고는 좋은 데만 보여주고 특급 호텔로 좋은 음식점으로만 가니까 좋은 것만 보지, 거기 가서 살라고 해봐. 죽는 거지, 이제 살라고 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 큰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제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리고 가더라도, 내일 모레 나를 데리고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가겠습니다. 기쁨이 되는 삶이 뭐예요? 미가서 6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를 실현하면서 이 땅에서 빛을 드러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
우리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살 날이 길어야 50년이요. 길어야 50년이요. 한 120세까지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40대 왜 사는가를 꼭 아세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 때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사시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때에 하루를 살아도 후회가 없어요. 며칠을 살다가 하나님 불러도 후회가 없어요. 병들어서 점점점점 내 생명이 식어져 갈 때도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축복이요 기쁨이요 이 땅의 삶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실버 아카데믹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